네, 오늘 상담해 주실 김광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에 진짜 이게 스쿨 아이들이 학교를 이제 본격적으로 대면해서 다 가기 때문에 네네네. 네. 스쿨존 주변에 경찰들도 이렇게 다들 많이 서 계세요. 그렇죠. 여기 네. 어떻게들 잘들 운전, 속도 줄이나 안 줄이나 많이 보는 것 같고, 네. 이게 사실 아이들하고 또 안전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의하는데, 이게 만약에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면 뭐 가중처벌되고 이런 게 있나요? 사고가 나면은요, 네네. 가중 처벌되는 건 없습니다. 네, 근데 그래요?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달린데요. 네. 일단 뉴욕시 자체가 지금 속도 그 위반에 대해서 엄격하게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카메라를 많이 달고 그래서 예. 25마일 존 내 맞아요. 그거를 강화시켜가지고 진짜 여기 운전하기 힘들더라고요. 전 뉴저지에서 오는데 그러시구나. 네. 분위기 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차들도 엄청 천천히 달리고 뭐 이런 맞아요. 게 있는데 예. 스쿨존은 또 이제 특히 또 20마일, 15마일 존으로 많이 이제 그렇죠. 더 내려져 있기 때문에 예. 예, 그거를 준수하셔야지 속도를 위반하실 경우에는 티켓을 이제 많이 먹으니까 그렇죠.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고도 좀 솔직히 자주 발생합니다. 학교 앞에서.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뭐 자녀분들 이제 라이드 할 내려주고 때. 이제 그다음에 그 유턴 하면서 사고 나신 분들 많고요. 예, 스쿨존에서요? 갑자기 이제 이제 반대쪽으로 가셔야 되다 보니까 뭐 갑자기 유턴하시면서 사고 나는 경우도 종종 있었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또 보행자 이제 뭐 그런 것도 이제 당연한 게 문제가 생각보다 되죠. 많이 있습니다. 예, 네네네. 그 만약에 스쿨버스와 사고가 났을 경우, 이런 것들, 일반 차량과 사고 났을 경우하고 좀 다르겠죠? 네, 그렇죠. 좀 다릅니다. 큰 이제 차이점은 예. 이제 스쿨버스들이 대부분 시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Department of Education 그 교육국 네. 산하에 있는 그 스쿨버스들이면은 예. 그 뮤니시플이기 때문에 이제 시 소속이니까 아. 그 시를 상대로 저희가 이제 클레임을 할 때는 따르는 그 이제 서류들 하는 그 서류 접수를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네. 먼저. 그래서 그 시간을 잘 준수를 해야지만 이 사건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놓치게 되면은 그 클레임을 하시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 리포트를 좀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리포트는 이제 뭐 경찰이 와서 하지만 이제 아, 그 notice of claim이라 그래가지고 클레임을. 내가 이제 앞으로 클레임을 이런 식으로 할 거라고 통지를 하는 거죠. 아, 그런 게 예, 있군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뉴욕 같은 경우는 90일 안에 해야 되는 거고 뉴저지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 제한 안에 예. 그런 게다 접수가 되고 그게 확인이 돼야지만 그 다음 단계 소송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시 상대로 이제 뭐 클레임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합의가 잘 되지가 않으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거든요. 그리고 소송 기간도 이제 더 짧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뉴욕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3년이라고 하는데 그 시를 상대로 할 때는 1년하고 이제 3개월 안에 소송이 시작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게 그런 있군요. 거를 잘 알고 이제 사건 시작하셔야 됩니다. 시를 상대로 소송을 하거나 뭐 이럴 때는 또그 기간이 굉장히 또 그렇죠. 중요하네요. 예, 그거 그런 규정이 있으니까 규정이 그거를 있어서. 따라서 클레임을 하셔야지 안 그러면은 낭패를 보시는 거죠. 먼저 지금 첫 번째로 들어온 질문 잠깐 여쭤볼게요. 장 보고 오는 길에 파킹랏에서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이런 경우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많죠. 그래서 이게 파킹랏이 양쪽 사선으로 파킹하는 곳이었는데요. 제 차는 이미 길로 완전히 나와서 저는 이제 기어를 드라이브로 바꾸고 앞으로 나가려는 찰나에 오른쪽 차선에 있던 차가 나오면서 제 뒷문을 박았어요. 그 차는 왼쪽 범퍼가 긁혔고 이미 길에 나와서 나가려던 저는 뒷문이 박혀서 우그러졌습니다. 문제는 차 부딪히자마자 상대편 차가 다시 파킹 스팟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사진 찍기도 전에. 저는 이 사고가 제 잘못이 절대 아니거든요. 하지만 파킹랏에서는 사고가 나면 50대 50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진은 다 찍어줬는데 이런 경우도 50대 50으로 처리가 되나요? 이렇게 아닙니다. 꼭 여쭤보셨어요. 그렇지 아니에요? 않습니다. 네. 그건 잘못된 상식이신 것 같고요. 그래요? 네. 그러면 50대 50이란 말도 아예 없는 건가요? 그렇죠. 네, 꼭 그런 건 그래요? 아닙니다. 네. 예. 그러니까 만약에 두 분이서 같이 후진을 해서 이제 주차 자리에서 나오면서 사고 나면 50대 아, 그 50이지만, 경우만 50대 예, 근데 50이군요. 벌써 나오셔서 네. 출발하시려고 하셨는데 상대방이 와서 뒤로 후진하다가 뭐 빼다가 박은 거니까 네. 순순히 그 상대방 잘못이죠.
그런 거군요. 이런 경우는 네, 본인이 그렇죠. 이미 만전에 나와 있을 경우. 그렇죠. 근데 네. 이렇게 파킹라서 쏙 들어가 버려서 사고 당시 장면을 찍을 수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괜찮습니다. 그래도요. 그래도 네, 그래도 괜찮아요? 있는 그대로 지금 찍으시고, 예. 네. 전에도 뭐 방송 맨날 나올 때마다 드릴 말씀이지만 블랙박스 같은 거 있으면 도움 많이 아, 되는데 그런 게 그렇죠. 없으시면은 예. 네. 파킹라시니까 뭐 주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증인들을 증언. 확보하시면은 참 좋죠. 어. 그리고 경찰을 이제 부르는 게 좋은데 이제 요새 그 경찰서의 그 정책이 부상이 없으면은 경찰이 아예 오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요즘에 리포트도 지금 그런다면서요? 안 써주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건 왜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경찰국 자체의 무슨 그 정책인 것 같은데 뭐 그쪽에서는 그렇게 바쁜가? 답을 얘기를 하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요? 네. 팬데믹을 이제 핑계 삼아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웬만하면 대면으로 처리하지 않으려고 네, 한다. 뭐 그래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이유를 대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경찰서장하고 만났을 때도 질문을 했는데 예. 네. 그 답을 정확하게 안 하더라고요. 오히려 뭐 그래 뭐 그런 식으로 모르는 척 그래요. 넘어가길래 제가 요즘에는 그냥 안 답답을 나오는 못 경우가 받았어요. 예. 많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 추천드리는 방식은 네. 그 종이에다가 내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쓰고 사인을 받는 거. 그러니까 상대방이 잘못했다라고. 네네네. 그 사람 사실 해줄까요? 그 당시에선 해준 분들이 많죠. 자기가 잘못한 그래요? 거 인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래요? 확실히 잘못했으니까. 지금 청취자 질문 하나 좀 받아볼게요. 두 네네. 번째 질문인데, 어제 남편이 하이웨이에서 차 사고가 났어요. 퇴근 예. 시간이라 천천히 가고 있는데 뒤차 운전자가 와서 부딪혔다네요. 차 뒤쪽 트렁크가 안 열리고 움푹 들어간 상태입니다. 엔진 소리도 좀 커진 것 같고요. 오래된 차지만 저희는 지금 차를 살 형편이 안 돼서 이 차를 계속 타야 하는데 저희 보험은 사고 날시 상대방만 커버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저희 보험에서 저희 차는 전혀 커버는 안 되고요. 사고 낸 사람의 보험으로 고쳐야 하는데 어느 정도 커버 가 되는지요. 사고는 처음이라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네요. 네, 복합적인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러셨어요. 예. 일단 상대방이 잘못을 했으니까 그렇죠. 뒤에서 박았어요. 상대방 보험으로 이를 처리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요. 네, 그게 좋고요. 네. 더더욱이나 이제 그 디덕트블이 있기 때문에 네. 차가 이제 많이 망가지지 않으면은 예. 어쩔 때는 그 디덕트블 예를 들어서 디덕트블이 1000불인데 예. 데미지가 1000불밖에 없으면 받을 게 없기 때문에 그러네요. 예, 예. 무리보험으로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으로 처리를 하시는 게 상대방 맞고요. 위임하고. 예, 그 상대방 이제 보험 커버가 얼마까지 되는 거는 상대방이 얼마까지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지 그 그것도 한도 금액을 중요하죠. 이제 알아야지 그거를 이제 아니까 그러네요. 그거는 이제 일을 해봐야지 아는 거고요. 근데 이제 property damage 커버리지가 있으면 예. 이제 그 주로 뉴욕 같은 경우는 뭐만 불부터 시작하거든요. 예, 근데 뉴저지는 좀더 적어요. 뭐 5천 불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 그런 거를 이제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그렇군요. 예, 그다음에 이제 또한 가지는 차가 이제 오래된 차들, 네. 예를 들어서 10년이 넘은 차들인데 예. 컨디션이 좋은 차들, 그렇죠. 그런 차들이 사고 났을 때가 조금 이제 애매모호한 상황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차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특히 이제 뒤에서 박았을 때. 예. 그 차를 고쳐서 타면은 더 오래 탈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차가 오래됐기 때문에 폐차를 하라고 그렇게 판정이 났는데 폐차 그차 값어치라는 그 금액을 받아갖고는 그만한 차를 또 사실 수가 없어요. 그런 거죠. 네. 맞아요. 특히나 요새 이제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차가 없어가지고 차가 동이 나가지고 요즘 뭐, 그렇죠. 예, 뭐새 차도 없고 중고차도 없고 막 맞아요. 프리미엄 막 이렇게 붙고 이런 상황에서는 더더욱이나 그렇거든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뭐한 15년 이상 된 차인데 뭐 일제차든지 뭐 이렇게 이분 경우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래됐지만. 차값은 2,000불이에요. 예.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는 차를 고치는 것보다는 차값을 주는 게쌀 수가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2,000불 줄게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2,000불 이분은 그 갖고. 차를 가지고 그런 많은 차를 살 수가 없거든요. 그 맞아요. 자기가 오랫동안 관리 특히나 관리했기 때문에 자기가 믿을 수 있고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차를. 예. 그러니까 그런 분은 그 금액으로 어디서 싸게 고칠 수 있는데 알아보시고 싸게 고쳐서 타시는 게더 낫죠. 청취자 질문 하나 더 받아보겠습니다.
사고 났던 곳은 오클라호마고요. 제가 사는 곳은 뉴욕인데 법원 기록은 변호사한테 보내달라 하면 된다고 했는데 경찰 리포트는 변호사 대리 발급이 안 되나요? 폴리스 리포트는 사고 났던 관할 경찰서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나요?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이게 너무 멀어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약간 좀 이해는 안 되는데, 네, 이게 무슨 법원 말씀이실까요? 기록이면 벌써 케이스를 하셨다는 건가요? 그런 보통은? 거네요. 근데 아마도 뭐 경찰 리포트가 필요한가 본데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 리포트한 내용을 받으러 직접 가시기 어려우니까 네. 이거를 아마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가? 뭐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요새는 이제 대부분 다그 온라인으로 많이 받는데요. 경찰 리포트를. 근데 오클라호마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마 오클라호마 차량국에 그 기록이 있을 겁니다. 네, 뉴욕도 뉴욕 스테이트 디파트먼트 모터 비히클 그래요? 차량국에 그걸 경찰한테 이제 물어보는 게 경찰 아니군요. 리포트가 그쪽으로 다가 있거든요. 나중에는 사고 리포트가요. 아, 네. 그래서 그쪽을 아마 알아보시면은 될 거예요. 그래서 차량국 쪽으로 연락을 네, 오클라호마 해보시고. 차량국에 그 기록이 다 있을 겁니다. 퍼블릭 레코드로. 네, 사고 리포트 같은 거는 다 퍼블릭 레코드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그 차량국으로 들어가는군요. 찾으실 수가 있고, 예. 그 다음에 변호사가 뭐 당연히 대신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본인이 직접 안 가셔도 되고. 변호사분이 대신 해드릴 수 있고. 근데 이제 이게 너무, 변호사님, 이제 이분은 이미 다 이제 그 하신 것 같은데, 변호사와 함께. 너무 짜잘한 질문이라. 이걸 또 대신하면 꼭 심부름시키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해서 오늘 여쭤보신 것 같네요. 근데 변호사님한테 부탁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멀리서 사고 나는 경우에는 진짜 막막하죠? 네, 그렇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타주에서 사고가 났다. 근데 나는 뉴욕 산다. 좀 처리는 방법은 똑같나요? 예, 똑같습니다. 그 뉴욕 주민이 타주에 가서 사고 나시면 이제 차고 치는 거를 이제 뭐 누구 잘못인지에 따라서 그 상대방 보험회사로 처리를 하셔서 차를 고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친 거는 이제 뉴욕에서 와오셔서 치료를 하시면 되고, 아, 뉴욕 거기에 치료해야 대해서 이제 되고. 상대방 보험회사에다가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합의하는 것까지는 이제 제가 이제 대행해서 그렇게 일을 해드리는데, 근데 만약에 이제 합의가 안 돼서 소송을 해야 되면은 그 사고가 발생한 주에 등록돼 있는 변호사님, 사고상의 변호사님을 고용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저도 이제 협력적으로 일하는 변호사님들이 있는데, 이제 뭐 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그다음에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동부 쪽은 다 계시네요. 서부하고 뭐 캘리포니아도. 코네티컷하고 매사추세츠 그런 쪽은 다 있습니다. 김광수 변호사님께 연락하면은 그렇게 좀 협력하시는 분들을 소개해 네, 주실 수도 그렇게 연결시켜서 있고. 진행을 아, 해드리죠. 그렇군요. 타주에서 나면은 변호사님하고는 못 하는군요. 네, 그쪽 소송은 변호사. 못 합니다. 아, 소송일 경우에. 소송이 들어갈 경우에는 그쪽 변호사가 그런 게 있습니다. 또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 보내주시고요.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이제 막 카이로프랙틱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변호사도 선임했고요. 근데 문제는 사고로 제 차는 폐차 판정이 됐고 렌트카는 사용도 못 해보고 서비스가 마무리됐는데 제가 사고 트라우마로 운전 자신도 없고 몸이 아프기도 하고 해서 남편이 사고 후 수습 처리 및 병원 라이드를 했어요. 근데 남편이 이미 잡혀있는 출장을 가야 해서 제가 앞으로 병원을 다니려면 택시나 라이드를 지인에게 부탁해야 할것 같은데 운전대 잡기 무섭고 아프기도 해서요. 이런 경우 이 비용을 변호사를 통해 상대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러셨어요. 예, 그 컨셉은 지금 이제 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실 수는 그래요? 있는데요. 이미 마무리가 된것 같은데, 그쵸? 아닌가요, 그거는?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것 같은데요. 그런 예, 건가요? 질문이. 근데 이제 그 설명을 안 들으신 것 같은데, 예. 그 이제 뉴욕에서는 노폴트라는 그 보험 혜택이 있거든요. 네. 사고가 났을 때 우선 치료부터 받겠군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5만 불이라는 한도 금액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걸 추가로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근데 그 보험 혜택 중에 하나가 네. 택시비입니다. 아, 네, 진짜요?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택시비. 아, 그 노플단에 그게 포함이 네, 그렇죠. 되는군요. 그래서 택시를 부르고 영수증을 받으셔서 그거를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뭐 청구하시든지 직접 청구를 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단점은 하루에 25불이니까, 여기서 뭐, 멀리는 못 예, 가시겠다. 뉴욕에서 뉴저지로 치료하러 다니시면 커버는 안 되죠. 그건 안 되네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집하고 가까운 병원을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분은 원래 남편분이 다 해주셨다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한 보상은 안 되는 거네요. 그것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도 청구할 수 마일리지로요. 있어요? 마일리지로 오, 계산해서. 그래요. 아, 그러면 이제 가족이 해도 괜찮은데, 그건 마일리지도 청구 가능하고, 그렇죠. 택시를 타셔도 되고, 네네. 이번에는 18살 아들이 좌회전해서 등산로 파킹하려고 하다가, 거기가 이제 산속 입구다 보니까 길이 구불구불해서 직진해 오는 차를 보지 못하고 그냥 바로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죠. 네. 이럴 때 이제 이분은 저희 아이가 잘못한 건 맞습니다. 근데 상대방 차가 할아버지 두 분이 타고 계셨는데 병원에서 치료받고 계시고요. 저희 보험이 병원비 10만 불로 책정돼 있는데 넘어갈 경우 일시불로 오나요? 팬데믹으로 사업이 너무 어려워져서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돼서 문의드립니다. 아, 예. 그러셨어요. 이것도 조금 약간 복합적인 질문을 하신 건데요. 네. 내가 자동차 보험 이제 그 과실 한도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네. 보상금이 나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뉴욕 같은 경우는 2만 5천 불이라든지 5만 불이라든지 10만 불짜리 보험을 가지고 계시면 그 한도 내에서 상대방한테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길을 이제 너무 두 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보험을 가입할 때뭐 2만 5천 5만 아니면 5만 10만 아니면 10만 30만 이런 식으로 써 있거든요. 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한 명당 최고만이 받을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10만. 네. 그다음에 사고 전체에 대해서 30만. 아. 그러니까 두 분이 있으면은 한 분이 최고만이 받을 수 있는 게 10만 불씩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예. 네, 그러니까 거군요. 10만 불 한도 내에서 두 분이 이제 그 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각자 보상을 10만 불은 아니고 각자 각자 10만 불. 최고만이 아. 받을 수 있는 이게 게 각각 10만 불씩. 각각 10만 10만 불씩. 불씩 있으신 거고. 예. 그다음에 병원비 보험을 가지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게 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병원비는 주로 이제 다 자기 보험이나 자기가 먼저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뉴욕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 혜택이 있기 때문에 노폴트라는 그 혜택이 있기 때문에 노폴트로 치료를 하시는 거고요. 네. 그 노폴트가 없는 주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겠죠. 코네티컷도 없고 네. 펜실베니아도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 뉴저지는요? 뉴저지도 있긴 있는데 금액이 좀 낮아요? 달라요. 아. 그래서 뉴저지는 뭐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진짜요? 그걸 없애고 내 건강보험으로 하는 그런 옵션이 있고요. 아니면은 15,000불짜리가 있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25만 불까지도 또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다른데 그 치료는 먼저 내 보험으로 이제 하게끔 돼 있고 아니면 내가 그러네요. 먼저 내고 예. 내 건강보험으로 예. 한다든지 아. 그런 식으로 하고 상대방 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거니까 이분이 말씀하시는 건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보험이 10만 불을 가지고 그런 계신다는 것 거죠. 같아요. 예. 그리고 뭐 사고가 얼마나 컸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그 10만 불 정도면은 충분하거든요. 충분해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차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아드님이 운전하셨는데 그게 아드님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부모님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그 사업이 안 돼서 이제 걱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예. 그것까지 걱정을 하셔야 되는지 안 하셔야 되는지가 이제 답이 나오는 겁니다. 진짜요? 만약에 네. 부모의 경우면. 그러면 이제 부모를 쫓아올 수 있거든요. 그럼 부모가 그거를 다 이제 해야 되는 거군요. 그러면은 집이 부모가 넘어갈 수도 있고. 재산이 있으시면은 개인적으로 재산이 있으면은 이제 그게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재용 삼성 이재용 회장 네. 부모다. 네. 그러면은 쫓아가겠죠. 돈이 많으니까 개인적으로. 아, 그렇지만 뭐 일반인적으로는 대부분 그렇게 개인적으로 쫓아가진 않거든요. 그렇게까지는 안뭐 예를 들어서 한다. 뭐그 상대방이 이제 할아버지가 뭐 팔이 절단됐다든지 뭐 다리가 절단된 뭐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부상이 있지 않는 이상에는 대부분 쫓아가진 않습니다. 그렇게까지는 변호사들도 그렇게 않고. 개인적으로까지 가는 거는 좋아하진 않고요. 네. 그리고 가더라도 거기서 나중에 파산해 버리면은 아, 돈을 이겨도 돈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러네요. 예, 그래서 헛수고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개인적으로 가진 않아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뭐 가게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요새는 가게도 이제 개인 이름으로 안 하고 회사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보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사 설립을 해서 가게나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거거든요. 사업장을. 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까지 피해가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